보여드렸습니다. 예, 얼굴 가까이서 보겠습니다. 이쁘면 소리 저희 소리. 어머니께서도 영등포 롯데백화점에 정말 자주 오세요. 아. 네. 저희 남편이 저 결혼할 때 아, 예쁘죠? 저기 있을 때보다 여기 있는 게 낫죠? 김게 아이고.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저희 어머니, 저희 남편이 얼마나 효자냐면, 결혼할 때, 뭐, 이제 서로 뭐 가지고 있는지, 뭘 얼마나 읽어왔는지,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.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, 나는 당신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.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. 내가 다 준비할게. 대신, 우리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될까? 아~ 네. 그 제가 너 그렇게 당연한 거를 그렇게 어렵게 물어봐.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의 사랑으로 저희 남편이 이렇게 멋진 예술가로 또 어머니의 사랑으로 며느리 박예리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예술가로 살고 있어요. 그래서 세상 모든 어머니들을 존경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 좋은 말씀이시네요. 저도 여러분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. 그냥 맨몸으로 매주 월요일에 오시면 돼요.